여기 지금 보이시는 스페이스가 이제 엔트리 들어오면은 바로 있는 조금만 이제 포멀한 리빙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리빙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밖에 보이는 이 뷰가 지금 앞마당의 이제 왼쪽 부분이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하이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밖에 나가지 않으면 소리가 안으로 들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쪽이 지금 보여주는 데가 여기가 지금 포모 다이닝룸. 아니, 리빙룸이죠, 여기가. 그쵸? 차는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는 데 따로 있고. 그래서 안쪽으로 오시면은 진짜 멋진 주방이 있습니다. 다 새 것처럼 보이는 컨디션이에요. 손 대실 거는 딱히 없고요.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그 냉장고와 그 다음에 스토브,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싱크 스타일이죠. 파머 싱크 스타일. 페인트는 다 새로 되어 있고요. 네, 바닥은 새 것은 아닌데 거의 뉴 컨디션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오시는 주방 옆에 바로 세탁기. 바로 빨리 하실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옆에는 이제 여러 도구를 쓸 수 있는 서재. 서재를 쓰셔도 되고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창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집 전체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옆에는 좀 손님들 오시면 쓸 수 있는 파워룸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이닝룸이 이쪽에 있고요.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더 큰,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집들은 더 큰 다이닝 테이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창문이랑 밖에 멋진 타일 워크랑 이 플랜트가 정말 기가 막히게 랜드스케이프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창문 보면은 이제 또 아웃도어 다이닝 에리어가 있고요. 차도 보이고요. 옆집이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많이 보이는 쪽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뷰가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예뻐서 진짜 티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기에는 너무 예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이 지금 밖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아웃도어 다이닝 에리어 이쪽으로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보이는 거는 오렌지 추리인 것 같아요. 도마리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여기 밖에서 지금 친구분들이랑 가족분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딱 알맞은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좀 추울 때는 여기에 파워플레이스도 할 수가 있고요. 백야드는 지금 사실 보여지는 쉐이프가 약간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당이 많이 넓은 편은 아니고요. 쓰시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2층으로 금방 올라가볼까요? 차고. 차고가 보이는데 이제 조금 옛날 스타일이라 손으로 아마 올려야 될 거예요. 원하시면 이런 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라타는 것도 괜찮고요. 차고를 이제 스토리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킹. 지금 방이 하나 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베드룸이 지금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이렇게 있죠. 자, 여기가 아마 베드룸은 이제 마스터 베드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창문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플레이스, 데코레이션 파이어플레이스. 그리고 너무 멋진 베니드 테이블, 화장실에 바스텀이랑 지금 서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그 다음에 더블 베니드가 인디비주얼이 있습니다.
앞쪽에 베드룸 하나 있고요. 이거는 적당한 사이즈의 클라젯과 창문이 있는 정말 코지한 베드룸이에요. 그리고 옆에 허위에는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멋진 스타일의 타일과 스톤 아트 데코 스타일의 이제 파세스와 거울이 달려있고요. 여기는 메스터 베드룸보다는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서재나 아니면 리빙룸이나 여러가지 용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빌트인 클라젯과 스토리지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이제 백열이라고 있고요. 2층에 지금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2개 있고요. 허웨이의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있고 1층에 또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